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로켓사의 키보드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로켓 불칸 122 아이모라고 하는 화이트 가죽 제품인데요. 기존의 블랙 버전에서 이번에 화이트 버전으로 아주 이쁘게 저의 취향에 딱 저격한 제품이 나와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우스로 유명한 회사이죠. 로켓 올 아이.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써보고 제 손에 맞지 않아서 방출했던 제품인데요. 그 로켓사에서 화이트 제품을 좋아하는 유저를 위해서 이번에 화이트 버전인 불칸 122 아이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네이버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20만원 초반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키보드가 20만원. 상당히 고가죠. 20만원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키보드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 과연 이 키보드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과연 이쁘기만 한 건지, 제품의 제어부터 특징 그리고 장단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간단한 제어부터 살펴볼게요. 제품명은 로켓 불칸 122 아이모 제품이고요. 스위치는 로켓 타이탄 스위치로 자체 개발된 기계식 스위치며 화이트 갈촉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자, 조명은 1680만 색감의 RGB 조명이 탑재되어 있고요. 옵션은 탈부착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손목 받침대를 제공하고요. 폴링 레이트는 1000Hz, 무게는 1150g, 크기는 가로 462, 세로 235, 두께는 32mm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간단한 제형을 살펴봤으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스위치인데요. 로켓 타이탄 스위치라고 하는 자체 개발된 스위치를 적용했는데요. 일단 접촉식 1.8mm 구동 포인트에서 물리적 바운스를 제거해서 다른 제품보다 20% 정도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좀 빠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자체의 접촉과 강화된 투명 하우징 키캡을 적용해서 아주 깔끔함을 주면서 빠르고 좋은 타근감을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하죠. 그 제품의 아노다이징이 처리된 강화 알루미늄의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해서 아주 튼튼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 키를 세팅할 수 있는 Easy Shift 기능도 지원합니다. 기본 소프트웨어는 로켓 수암이라고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PC와 스마트폰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고급 키보드에 제공되는 볼륨 버튼도 오른쪽 상단에 존재하죠. 일단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X버튼은 볼륨을 음소거하는 버튼, 그리고 중간에 FX를 누르고 볼륨을 조절하면 키보드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밝기가 조절되면서 FX버튼의 밝기도 같이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사운드 높낮이를 조절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이 기능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넘룩과 캡스락, 스크롤 키 LED 효과가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특이점을 보이죠. 펑크션 키와 스크롤 키를 누르게 되면 게임 모드라고 하는 LED에 점등이 되는데요. 게임 모드 시 보다 빠른 키 입력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하네요. 아이모 일루메이션이라고 하는 1600만 색상을 지원하는 풀 RGB 일루메이션의 화려한 조명 시스템과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세트와 구성 시 연동되는 로켓 지능형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제 이런 특징과 제어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RGB 효과와 그리고 타거는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지금까지 로켓사의 불칸 122 아이모라고 하는 화이트 갈축 키보드에 대해서 재원, 특징, RGB 조명 효과, 타건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마감과 하우징, 알루미늄 재질의 튼튼한 내구성, 무엇보다도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정말 이쁜 엄청난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키보드로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시 효과, 디스플레이 효과만으로도 확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하겠죠. 아쉬운 점은 바로 가격이죠. 키보드 하나에 20만원 가격이 단점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만 RGB 조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아주 많이 아쉬운 점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